우리 토지 가는데 귀곡산장 있어요? Nope. 우리 토지는 귀곡산장이랑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측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귀곡산장이래요. 이 마을 자체가 이제 도로가 확장된과 동시에 엄청난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괜찮은 것 같아요. 깨끗하니 가격도 이 도로 확장되는 거에 비하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수도권 토지 중 아직까지 손때가 묻지 않은 곳으로 평가되는 곳이 가평군이죠. 오늘 땅집TV가 찾아온 곳은 이제 막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곳, 가평군 산유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름도 아름다운 산유리는 남이섬 맞은편에 위치한 청정지역인데요. 아직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 그러니까 신상토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보실 우리 토지는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 바로 오른쪽에 펼쳐진 이 토지가 우리 토지고, 제가 우리 토지 접근하다 보니까 도로에 이렇게 말뚝 꽂아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가 5.5m로 도로가 확장이 된대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차가 교차할 수도 있고요. 차가 교차하게 되면 우리 토지의 지가 상승은 당연한 거겠죠.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뚝을 박아놓고 이렇게 지적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포명산 끝자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갖고 자연 자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토지 뒤쪽으로 보시면 뭐 떡갈나무, 편백나무, 잣나무 이런 군락들이 굉장히 예뻐요. 우리 토지 앞쪽으로는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어요. 우리 토지 앞으로 흐르는 이 천이 산유천이에요. 산유천. 포명산 자락에서 이렇게 쫙 그 계곡물이 흘러와서 이 산유천을 따라서 이렇게 강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북한강. 이 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요. 이 바닥이 이렇게 비추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물 자체에 뭐 흙탕물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천 밑에 있는 자갈이나 이런 흙들도 오염되지 않고 진짜 너무 깨끗해요. 아, 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 계곡물을 이제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논들이. 여기가 현재 논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서 제가 이 가운데로 들어가 보진 못해서 이 가 쪽에 석축을 쌓아놓은 이 길로 해갖고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볼게요. 이 제 시선 앞쪽으로 저렇게 전원주택 예쁘게 져놓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토지 개발하면 저는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기는 약간 집이 계곡 물에서 이 좀 약간 들어가 있고, 우리 토지는 바로 붙어 있어요, 앞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자연석을 놓아갖고 계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잡철 갖다 용접해서 만들든지 해갖고 바로 이 깨끗한 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토지 끝에까지 왔는데, 와, 이 위쪽은 이 수풀들을 좀 제거를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천이 너무 예뻐요. 지금 천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계곡물 같아요. 그리고 물 수량 자체도 지금 적지가 않아요. 와, 끝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토지 굉장히 길쭉하게, 예, 광활해 보이고요. 우리 토지의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예요. 그래서 뭐 숙박업을 이렇게 상업시설적인 거, 뭐 주택수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는 건축은 안 되고요. 단독주택을 져서 민박업으로 신고를 해서, 예, 농어촌 민박업 신고해서 펜션 같은 거 운영하셔도 되고, 야영장 허가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램핑장이나 뭐 캠핑장 이런 용도로 이렇게 쫙 꾸며서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친한 분들끼리 토지 잘라갖고 한 4등분 해갖고 널찍하게 이렇게 같이 사셔갖고 어우러져서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토지 앞에 석축 보시면 이 돌 정말 예쁘게 잘 쌓아놨잖아요. 고가 높잖아요. 지금 보시면 석축을 쌓고 그 위에 공구리로 한 번 더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또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지금. 예. 우리 토지 구입하시면, 매수하시면 이 앞에 석축공사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이 석축으로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지대를 높여놨기 때문에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봤을 때 뭔가 주택이나 아니면 뭔가 시설을 해놨을 때 이 웅장함이 보일 것 같아요. 다른 집들은 도로 따라서 그 같은 높이나 이렇게 뭐 집을 짓거나 했다면,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석축이 거의 한 3, 4m, 4m 정도 위쪽에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봤을 때, 와, 저 높이 있는 건 뭐지?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웅장한 우리 시설을, 우리 주택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토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다리는 토지주분이 직접 공사를 하신 거예요. 돈 많이 들으셔갖고 이렇게 직접 다리를 놓으셔갖고 들어가는 입구는 이거 하나예요. 다리를 토지 가운데로 이렇게 딱 놓아서 나중에 이 토지 분할을 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끝쪽에 다리를 놓았다면 길이 길게 나야겠지만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여기를 가로지르고 저 가운데 쪽에서 이렇게 가면, 길이 가면 이 토지를 분할할 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로가 우측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서 5.5m가 되면 차량이 서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을 자체가 이제 도로가 확장된과 동시에
엄청난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토지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이 면적이 1814평인데 지금 보시면 좌측 끝에 납골묘가 하나 있어요. 납골묘가 있는 토지는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납골묘 옮기도록 이렇게 토지주분께 말씀드려갖고 구입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신 우리 토지 가격은 10억이에요. 1814평인데 저기 뒤쪽에 묘자리가 있잖아요. 저 묘자리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사신다 그러면 11억 5천이에요. 이제 곧 도로가 넓어지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지가 상승도 이루어지겠죠. 청정 지역에 자리 잡은 땅을 찾으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